일했던 직원분 그 증언을 들으셨는데 들으시면서 신경이 좀 어떠셨는지. 언론 인용은 정말 부탁드려요. 제 말씀은 똑같아요. 네. 법정에서 말씀을 드립니다. 네. 예, 언론인 여러분들께 양해 구합니다. 근데 이제 그 캠프나 도청에서도 그 성추행 같은 게 비일비재 했었다라는 내용이 오늘 나왔는데 그런 건 좀 아셨습니까?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해 부탁드립니다. 아, 판사님의 입장도 그러시고 방침이 네. 법정에서 다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네네.